오늘 살펴볼 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전체 아파트들의 최근 거래가를 모두 살펴보고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3.7%에서 최대 53.7%까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경기도 동두천시의 현재까지 신고된 6월 매매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64건으로 직전월인 5월 72건에 비해 약 11.2%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경기도 동두천시 인구와 세대수 그리고 공급량을 간략하게 안내드리면 2023년 8월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 인구는 8만 9,66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영유아에서 50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50대 이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세대수는 4만 3,549세대이며 공급 물량은 2023년 767호, 2024년 1042호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동두천시의 최고가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7위, 생현동 에이스 1차, 1992년 9월 사용 승인된 총 3개동 292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 24평형으로 2022년 7월 최고가 1억 4,200만원에서 2023년 2월에 6,200만원 떨어진 최저가 8,0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3.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4월 6일에 거래된 8,400만원입니다. 생현동 에이스 1차 24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7,000만원 초반에서 9,000만원 초반으로 2023년 2월 최저가 8,000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8,400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00만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4에서 8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두천 중앙역까지 도보 약 15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6위, 생현동 부영 1단지, 2004년 10월 사용 승인된 총 13개동 938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32평형으로 2022년 5월 최고가 3억 3천만원에서 2023년 4월에 1억 4,500만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8,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4%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1일에 거래된 2억 2,400만원입니다. 생현동 부영 1단지 32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반으로 2023년 4월 최저가 1억 8,500만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2억 2,4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4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0에서 72%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두천 중앙역까지 도보 약 11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5위, 생현동 에이스 3차, 1993년 6월 사용 승인된 총 2개동 270세대, 최고층 15층 아파트의 25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1억 8천만 원에서 2023년 7월에 8,200만 원 떨어진 최저가 9,8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5.6%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3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9,800만 원입니다. 생현동 에이스 3차 25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중반으로 2023년 7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9,8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83에서 9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두천 중앙역까지 도보 약 13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4위, 생현동 에이스 5차, 2002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2개동 391세대, 최고층 22층 아파트의 33평 A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2억 8,300만 원에서 2023년 7월에 1억 3,3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47%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5일에 거래된 최저가인 1억 5천만 원입니다. 생현동 에이스 5차 33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중반으로 2023년 7월 최저가이자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5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7~8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두천 중앙역까지 도보 약 14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3위 지행동 지행주공 2단지 1999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7개동 491세대 최고층 18층 아파트의 24평 A타입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2억 5천만 원에서 2023년 6월에 1억 2,5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2,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0%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계약 취소권을 제외하고 6월 17일에 거래된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행동 지행주공 2단지 24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6월 최저가 1억 2,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4,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3,0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8~7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행역까지 도보 약 6분 거리입니다. 하락률 2위 지행동 송내주공 1단지 2004년 8월 사용 승인된 총 17개동 1,862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2평 A타입으로 2021년 8월 최고가 3억 원에서 2023년 5월에 1억 6천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4%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14일에 거래된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행동 송내주공 1단지 22평 A타입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중반으로 2023년 5월 최저가 1억 4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이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6천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2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5,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1~75%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행역까지 도보 약 7분 거리입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입니다. 지행동 송내주공 2단지 2004년 7월 사용 승인된 총 10개동 878세대 최고층 20층 아파트의 20평형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3억 원에서 2023년 7월에 1억 6,100만 원 떨어진 최저가에 1억 3,9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3.7%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3년 7월 27일에 거래된 1억 4,500만 원입니다. 지행동 송내주공 2단지 20평형 아파트의 2016년 평균 거래가는 1억 원 초반으로 2023년 7월 최저가 1억 3,9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인 1억 4,500만 원은 2016년 평균 거래가에 비해 약 1,5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4,7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66~69%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행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입니다. 이상 경기도 동두천시의 직거래를 제외한 최고가 대비 최소 43.7%에서 최대 53.7%까지 큰 하락률을 기록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